약세에 한일 외교 갈등까지 커지면서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여행사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렸는데요. 한때 1위를 달렸던 일본 관광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151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1.6% 감소했습니다. 특히 2005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인 비중은 40.5%에 달했지만 지난해 16.1%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사들이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현지 랜드사들과 대형 그 업체들도 많이 문 최근에 많이 닫았습니다. 일본 편중됐던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방한 일본 시장이 침체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엔화 약세. 2012년 1,500원대였던 원엔 환율은 올해 90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관광 상품의 가격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뛰면서 상품 구매에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역사 교과서 등 양국의 외교 갈등도 관광 시장에 타격을 줬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내 반항 감정이 심화되면서 한국을 여행하려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의 친근감을 느낀다는 답변은 2009년 63.1%에 달했으나 2012년 39.2%에 이어 지난해 31.5%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관광시장 침체가 장기 불황 등 장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와 함께 업계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20년간의 장기 불황 속에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비 저항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요. 그 방한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70% 이상이 재방문하고 있는 일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방문자의 충성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에 더해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자 수요를 세분화해 이에 부응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희영입니다.